그리스도에게 배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가 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.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. 그 책 목차에 보니까 제1장이 인격이에요.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 덧붙인 설명이 제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. 내용이 이렇습니다. 인격.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예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 복종시킨다.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가 인격이 뭐냐? 내 마음대로, 내 내키는 대로,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게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.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?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예수님의 통치 아래 굴복시키는 거예요. 아무리 이게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갖췄다 할지라도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?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,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당하고 복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것,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.